네, 안녕하세요.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요즘 날씨 참 춥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굉장히 핫한 지역, 강남구로 가보겠는데, 강남구에서도 역삼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후분양이 되겠습니다. 직접 오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삼동 나름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있는데요. 좋은 지역에 있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지하철역.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역세권 이상으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상권 1위, 그리고 유동인구 1위, 그리고 지하철 이용 객수도 몇년 걸쳐서 계속 1위를 차지했던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은 강남구의 굉장히 대표적인 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남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근의 지하철을 좀 보면요. 일단 한정거장 들어오면 이쪽 양재역이 있겠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양재역이 위치해 있고, 우측 동쪽으로는 역삼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교대역, 법조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교대역,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교대역이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는 황금노선이 되겠죠. 예.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 3호선이라든지 또 여기 그 7호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인근의 주요 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강남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여기 삼성 사옥이 크게 3개동으로 건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롯데칠성모지,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롯데칠성모지가 위치해 있고, 국기원이라든지 여기 선릉역 인근에, 이쪽으로는 바로 삼성역이 되겠죠. 현대차 부지라든지 영동대로 복합개발지가 있는 삼성역 위치해 있고, 밑에는 양재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인근 이 라인에 굉장히 뭐 요식업이라든지 극장 여러 가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쇼핑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통 여건을 좀 보자면 일단은 아까 뭐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중앙차선제, 중앙차선제에 버스만도 굉장히 많다. 뭐한 70개, 80개가 되는데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여기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바로 이쪽에 있죠. 르네상스 호텔이 이쪽에 이제 건축이 됩니다. 제가 쌍둥이가 되겠는데요. 예, 쌍둥이 빌딩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 많이 된다라면은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이 찾겠죠. 직주권자 현상으로 인해서 인근에 집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호재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있죠. 이쪽에 롯데칠성 부지가 되겠죠. 또 옆에 또 코오롱 부지가 위치해 있고요.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곧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 이제 서울시랑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옆에 삼성 사옥이 3개동이 건축이 되면서 인근의 지가 상승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롯데칠성 부지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면은 지가 상승 한번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삼성 사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단지죠. 삼성 사옥에서 여러 가지 계열사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옆에는 이제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삼성 사옥이 들어오면서 많이 뭐 찾기보다는 그냥 삼성 사옥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뭐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 롯데칠성 부지가 복합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이쪽보다는 이쪽 많이 쏠림 현상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지가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쪽에 신분당선, 아까 2호선하고 신분당선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분당선. 근데 좀 넓게 좀 보겠습니다. 자, 넓게 좀 보면요. 요 밑에서 광교에서 시작해서 요 강남역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종착지. 예, 종착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그래서 강남역에서 신논현,
역, 논현역, 여기 신사역, 이 구간이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남역에서 타면은 중간에 9호선이라든지 7호선, 3호선을 한 번에 환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호선 타려면은 여기서 지하철,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삥 돌아서, 9호선을 탔어야 했는데, 강남역 걸어서 강남역에서 타면은 나중에 신분당선 타고 신논현, 논현, 신사역을 갈수 있겠고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서 보면 일단 여기 강남역까지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 연결됐으면 나중에는 용산역까지 간다는 얘기죠. 2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2단계. 이건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되면은 이제 2단계 구간은 이제 공사를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잡고 있는데요. 용산역까지 간다면은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정말 개발 호재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죠. 강남 구에 큰 교통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지가 상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멀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삼성역이 되겠는데요. 삼성역이 개발 호재 많이 있죠. 현대차 부지라든지 지하 국제 복합 개발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 단지 등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으로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지하 복합 개발지 그 밑에는 철도가 한 6개에서 7개가 들어가죠. 10분 만에 가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발하는 데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는 역삼역 다세대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역삼역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7분 정도 걸립니다. 예, 걸어서. 요 인근에는 지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업무 상업지구 뭐 여러 가지 빌딩들이 있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5분에서 6분은 나가야지 거주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보면 일단은 3면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주차하기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m, 4m, 4m 완전 3면 코너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투룸이 되겠습니다. 원룸보다는 어쨌든 투룸이 잘 나가겠죠. 투룸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방두 개, 거실, 욕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 옵션을 이제 집기나 옵션을 좀더 넣었다고 합니다. 한 100만 원 이상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거의 뭐 몸만 들어가면 바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꾸며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 아까 전에 좀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 강남역 인근은 굉장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건들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역 매물 같은 건 굉장히 빨리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금액적인 부분. 일단은 평수로는 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1평 정도면 딱 1인 2인가구가 가장 선호하고 인기 있는 그런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보다 좀 많다고 만약 12평, 뭐 15평, 16평 가면은 전세라든지 월세가 굉장히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 11평 정도가 가장 적합한 1인 2인 가구가 선호하는 그런 평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역삼역 다세대주택 1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한 1년 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1평 정도면 인근의 시세는 한 3억 4천에서 5천 정도 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3억 1천이면 거의 1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전세가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 3천에 110만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을 활용한다면 월세 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면 소액 5천만 원이면 강남역 인근에 있는 후분양 다세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가 이제 밑에 써 있는데요. 전화를 빨리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정도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